지금 인스타가 폭발했어요. 화산 폭발. 원래 도라이였네. 저번 달에 한 X번인가 들어왔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처음 출연하신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번. 저는 넥스트 아티스트 3기 듣고 있고 인디밴드 여름 스웨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운희라고 합니다. 오. 지금 와 인스타가 폭발했어요. 화산 폭발. 네. 어떤 컨텐츠를 하고 있죠 지금? 여기 노래 읽어드립니다 컨셉으로. Some my reality, a different kind of free holiday. 어우 좋아 좋아.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네. 이 인스타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예요? 몇 년 됐어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타 치는 것도 올렸고요. 제가 키우는 토마토한테. 원래 도라이였네? 아 그러네. 여기 토마토 좀 있다가 노래 부르는 영상 팀이랑 하는 것도 하고 터지기 전까지는 혹시 구독자 몇 명이었어요? 500명. 500명. 그냥 거의 그냥 개인 계정. 그러니까. 근데 지금 거의 뭐 한 이틀 만에 만 명 늘던데? 네 맞아요. 그래서 몰래카메라 한 줄 알았어요. 지금은 거의 뭐 하루에 1,000명씩 늘고 있죠? 네. 어떻게 다 이걸 하게 된 거예요? 영감을 어디서 받았어요? 그냥 제가 이제 가끔 종종 아이들을 알려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노래를 알려주면서 영상을 찍으면 괜찮겠다. 그리고 좀 품도 덜 들고 반주를 제가 막 만들고 그럼 시간 오래 걸리니까. 그죠. 제가 인스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품이 적게 드는 거. 네. 금방 찍을 수 있는 거. 지속 가능한 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찾았는데 한글이 아니고 영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? 팝송 같은 거를? 그냥 Close to You 노래가 인스타 감성이랑 잘 맞아서. 아 인스타 감성에 네. 어울리는 거. 그래서 이거 처음 영상 보면 철자도 막 틀려있고. 어? 철자는 일부러 틀린 거예요? 아니 그냥 덜렁대가지고. 아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구나. 네. 지금 보니까 첫 영상이 179만. 와 이게 하루 만에 100만 갔죠 거의. 맞아요.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. 될 영상은 처음부터 터진다고. 와 다음 영상도 114만.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 된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? 댓글을 읽어보니까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시고 올드팝송이랑 이 그 필기하는 거랑 그 감성이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 좋아하는 혹시 연령대 봤어요? 네. 주로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셔요. 그리고 제 목소리 자체가 막 이렇게 와 이런 빵빵빵 지르는 것보다는 조근조근하게 부르는 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막상 또 되니까 고민이 있어요?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영상 터지기 전에는 릴스 조회수 몇 천만 돼도 우와 좋다 이랬는데 갑자기 빵 터지고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다음 영상 조회수도 너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제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커버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름 스웨터 음악이랑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. 아 그지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단순히 조회수 올리자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앨범 내가 싱어로서 더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잖아요. 네 맞아요. 제가 일단 분석했을 때는 이게 제가 정규 수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신인은 채우는 것보다 비울수록 좋다. 저번 주 수업 때 네 여름밤을 내게 다줄래 그 시간을 사랑하게 만들어줄게. 이게 왜 좋을까? 비워서 그래요. 반주를 더. 얘는 어때요? 반주 없어요. 없어. 반주는 종이 넘기는 것밖에 없던데? 맞아요. 그러니까 본인의 그 좋은 호흡 소리나 이게 다 들리는 것 같아요.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실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객관화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인디 가수 중에 좋은 톤으로 성공한 가수들도 많이 있잖아요. 두 번째는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건 많지만 글씨를 써가지고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. 인스타는 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밌는 거 좋아해요. 새로운 거. 좋은 컨텐츠면 사실 인스타는 잘 되긴 하거든요. 마지막으로 우린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. 여기는 100만이 넘었는데 네. 이 뒤부터 맞아요. 줄어들고 있어요. 네. 왜인 것 같아요? 이거 되게 속상하지 않아요? 네. 사람이 간사하게 네. 몇 천만 나오면 좋을 것 같다 하다가 이야 내가 100만이 두 개 터졌는데 세 번째에서 4만, 4만 7천 적은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것 같아요? 제가 일부러 세 번째 영상에서 좀 다른 느낌을 주려고 불을 끄고 찍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건지. 길이는 어때요? 이 두 개랑 비교했을 때? 더 길어요. 근데 길게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. 아니요 길면 안 돼. 내가 그 두 번째 영상에서도 나한테 댓글을 본 것 같아. 너무 좋으니까 더 긴 걸 듣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에요. 이 영상이 좋은 이유가 되게 좋은 컨텐츠가 짧으면 이게 조회수가 왜 터지냐면 100만 명이 본 게 아니에요. 한 명이 여러 번 본 거야. 좋아하는 사람이 10번씩 20번씩 계속 돌려본 거예요. 그래서 짧아야지 계속 반복으로 보는데 길면 한 번 보고 땡이야. 저 같은 경우도 재밌는 영상 틀어놓으면 그 쇼츠 계속 돌아. 하고 나면 한 50번 돌아가 있던데. 그래서 이 뒤에 영상부터는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봤는데 여기 빡 가는 게 길더라고. 맞아요. 길게 했어요. 길면 안 돼 지금. 긴 거를 하고 싶으면 지금 말고 좀 더 지나서 라이브 방송 켜서 그때는 좀 보여줘도 좋고
좋거든요.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의 팬들이잖아요. 네. 그때는 내 노래를 어느 정도 충분히 들려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짧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들어보고 이 사람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신비감들이 계속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다 보여주더라고요. 이 영상도 좋아. 이게 원래 본인 계정에선 조회수 이거 안 나오지 않았어요? 훨씬 적죠.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유명해지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네. 이건 역시 다른 영상에 비해서 지금 조회수가 더지지. 네. 그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너무 보여줬어. SNS 하면서 나도 실수를 자주 하는 거지만 어떤 영상이 터지죠? 그럼 나는 보여주고 싶었던 게 많아.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지금 그런 마음이잖아요. 근데 보여주면 안 돼. 너무 지금 빨리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마음가짐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100만 터진 게 있잖아요. 네. 앞으로도 이렇게는 터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네. 이거는 본인 게 아니에요. 평균치가 내 거지 너무 많이 터져도 좋지 않고 이런 거를 바라기보다 10만 대면 적당한 것 같아요. 10만 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 구독자가 사실 하루에 지금 1,000명 늘잖아. 그럼 엄청 빠른 거예요. 그리고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데 팔로우 안 넣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. 결국에는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. 내 컨텐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팔로우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좋은 거거든요. 본인의 목소리가 좋은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계속 영상을 딱 이 폼, 이 길이가 제일 좋아. 네. 이 결을 좀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익화하는 방법 중요하잖아요. 수익화는 요즘에 인스타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제 와이프도 저번 달에 한 X번인가 들어왔대. 그냥 영상 수익으로만. 옛날에 인스타 돈 안 들어왔거든요. 네. 계속 이 정도 조회수 유지하면 그래도 1,200씩 나올 수 있고 그게 어디야. 대박. 그럼 알바 안 해도 되잖아요. 그리고 분명히 이제 팔로우가 늘면 늘수록 광고 같은 거 커버 들어올 수도 있고.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커버나 그런 게 들어왔는데 나랑 안 어울리죠? 네. 절대 하면 안 돼요. 돈이 우선이 아니야. 저도 유튜브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계속 살아남고 있거든요.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광고 받지 않아요. 리뷰 광고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. 네. 리뷰 찍으면 100만원 주겠다, 200만원 주겠다.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컨텐츠를 찍는 게 구독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아닌 돈을 받고 찍고 그러면 진정성이나 이런 게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야. 네. 너무 좋으니까. 저도 샀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광고나 컨텐츠는 무조건 하는 게 좋은데 다 쳐내도 돼요. 나중에 더 큰 게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여기 사람들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공지를 해서 라방을 좀 꾸준히 해요. 라이브 방송.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내 주변에 인스타 막 30만 이런 친구들 보면 주기적으로 라방을 하더라고요. 팬들과 소통. 1시간 할 때도 있고 뭐 2시간 할 때도 있고 그때 이제 노래 불러주면서 본인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팬을 모아서 결국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 달성은 공연하는 거. 소규모 공연 좋잖아요. 이 정도 속도면 금방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신청곡을 막 이렇게 적어주시거든요. 근데 그거를 뭔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. 아니. 본인이 진짜 이만큼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돼요. 그거를 다 들어줄 수가 없지, 사실. 그걸 못 불러줘서 죄송하고 이런 마음들을 라방이나 댓글로 쓰는 건 괜찮죠. 불러봤는데 제가 정말 소화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노래 같다 해서 거절을 하면 불러 이러진 않거든요.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도 유명한 가수들 보면 노래 정말 잘하는데 전혀 안 어울리는 노래 부르는 거 듣고 있으면 왜 저러고 있지? 안 어울리는데? 그잖아요. 그 마음이랑 분명히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. 지금은 철저하게 잘하는 것만 보여줘요. 당연히 뭐 에일리나 아이유처럼 노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그 운이한 건 운이한대로 좋은데? 진짜 좋지 않아?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그래서 이 결을 유지하고 어쨌든 대견하고 우리 싱어 3기 중에도 힘예진 씨 있잖아요. 네. 그 친구도 유명한 작곡가 회사에서 연락 왔대. 우와, 그래서 미팅 대박이다. 갔어. 거기서 뭐 앨범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번 미팅하고 싶다고.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뒤에 일이지만 그게 어디야. 최근에 그 친구도 영상 QWR 그거 불러서 터졌잖아. 거기 대표도 좋아요 눌렀어. 그거 보고. 어쨌든 나는 오늘 이렇게 좀 초대를 한 게 우리 수업이 한 주도 안 쉬잖아요. 매주 왔잖아. 되면서 그런 자세가 좋고 나는 오늘 영상에 그래서 이런 팁도 주고 싶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, 우리 싱어분들, 작곡가도 마찬가지야. 나도 어릴 때 내 재능에 비해서 잘 풀린 게 되게 대단한 사람 밑에 속해 있다. 환경. 내가 인스타나 이런 쪽에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거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운이양도 마찬가지지만 싱어분들에게 인스타라고 맨날 XX을 하잖아. 해야 된다. 지금 안 하면 진짜 저기 선이 막 제발 하라고 제발 인스타 왜 안 하냐고. 너네는 지금 편곡보다 곡 쓰는 것보다 이게 1번이라고. 어? 곡 잘
말씀은 뭐해? 너 자체가 유명하지 않으면 맞아. 요즘에 사람이 좋고 노래가 좋은 거지 노래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지는 시대는 지났거든요. 이게 처음 올린 게 아니라 본인이 답을 찾은 거잖아요. 이게 계속 헤매는 친구 있거든? 이상혁이라고? 근데 걔도 이상... 결국에 답을 찾을 거야. 어쨌든 잘 성장해서 다음에는 10만 명 됐어요. 이걸로 해가지고 회사 대 개인의 서로 돈을 벌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에는 본인이 자작곡 노래도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들려줄 거 있어요 오늘? 여름 스웨터 설렘 기대 검색. 여름 스웨터. 운이 양이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배우고 인스타를 하는 게 결국에 본인의 앨범 싱어로서 성공의 뜨거운 첫 출발이 됐으면 좋겠고 꿈이 있어요? 펜션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펜션. 펜션에 초대해 주세요. 아 네. 롤스로이스 타고 갈게요. 와. 알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